감독님,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.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화 보시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 보이게 딱 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. 딱 화면에 이거가 보이게. 예. 자, 우리 김민숙 변호님. 아, 이렇게 멀리 그렇게 시간 내주셔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네, 저희 3일의 휴가는 이 세상의 모든 부모와 자식들이 꼭 봐야 될 영화가 아닐까 생각해요.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올 한 해도 가는데 12월에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사랑을 가슴에 가득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신민아 배우님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신민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3일의 휴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힐링될 수 있는 영화니까요.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은 우리 강기영 배우님.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3일의 휴가에서 가이드 역을 맡은 강기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저희는 사실 오전에 영화를 보고 왔거든요. 난리 납니다. 여러분 꼭 가족들과 함께 와서 보셨으면 뭐 다른 표현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네. 아, 재밌게 보시고 또 주변에 소문 많이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은 우리 박예린 양. 안녕하세요. 어린 진주 역할을 맡은 박예린입니다. 더 크게 박수 보내주세요. 네. 3일의 휴가는 즐겁게 봐주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다음은 우리 황보라 배우님. 안녕하세요. 3일의 휴가 미진 역을 맡은 황보라입니다. 아, 여러분 영화 볼 때 꼭 지참해야 될 것이 있어요. 손수건 꼭 필수고요. 여러분 소문 많이 내주시고 전화 안 받는 자식분들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. 자, 감독님 오늘 또 모녀분들도 많이 오셨고요. 시사회 이제 잠시 후에 다 영화를 보실 텐데 이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. 예. 뭐 자식분들은 부모님이 전화하시면 전화 잘 받으시고요. 그게 이 영화 전에는 당연히 강력한 메시지고요. 예. 서로 같이 있는 동안 좋은 기억과 추억을 많이 쌓으시고 그 어떤 방법들을 이 영화를 보시고 좀 살짝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이제 포토타임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배우분과 감독님은 또 영화관에서 인사를 또 드릴 거니까요. 포토타임을 먼저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크를 조금, 예. 예, 마이크 좀 받아주시죠. 예. 자, 우리 포토타임은 우리 왼쪽에 계신 기자분들, 우리 관객분들, 그리고 중앙, 그리고 오른쪽 순서대로 하겠습니다. 네. 자, 왼쪽부터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힐링 판타지 3일의 휴가. 연말에 참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요. 이 영화 보시고 힐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가운데 한번 볼까요? 예. 자. 하트, 예. 3일의 휴가 한번 다 같이 가자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. 3일의 휴가! 네, 오른쪽에 계신 우리 기자분과 또 관객분 여러분을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쪽, 예. 자, 배우분들을 이렇게 만나봤고요. 잠시 후에 또